네, 반갑습니다. 마술하는 곰의 김대원 마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마술하는 곰의 강의에서 이제 카메라맨으로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단순한 카메라맨이 아니라 마술하는 곰의 막내 마술사입니다. 이제 5개월 전부터 스카우트 일을 받아가지고 5개월 정도 마술하는 곰에서 마술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카드 한 벌로 제가 어떻게 스카우트 일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저는 마술하는 곰의 막내 마술사 김대원입니다. 저는 올해로 마술을 한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마술을 처음 접한 건 17이란 나이에 마술을 처음 접했습니다. 고등학교로 치면 1학년이지요. 근데 처음부터 마술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포커라는 게임을 좋아했었습니다. 포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카드를 나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카드가 이기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7이고 여기는 1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술보다는 카지노 셔플, 이렇게 딜러들이 화려하게 섞는 거에 더욱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단한 마술을 하나 배워도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 배웠던 마술이 9장을 이용한 마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한테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웬걸?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 또래 친구한테도 보여주었고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친구들한테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 마술을 본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 마술을 좋아해줬다는 거예요. 신이 난 저는 하루 10시간씩 365일을 매일같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니 예전에는 9장으로밖에 마술을 못했었지만 지금은 카드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또는 카드를 예전에 한 장밖에 못 찾았었지만 지금은 4장 아니 그 이상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취미를 배우게 된 건 저로서는 럭키 세븐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2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군대에서 2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술하는 곰의 왕 저희 대표님이 오셔서 저를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같이 마술할 생각 없냐, 돈 많이 주겠다고 꼬시면서. 그래서 저는 좋다고 말을 했고 비둘기 소리가 구구 울리는 마술하는 곰에서 마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8년이라는 마술 경력이 10년 넘게 마술을 하신 대표님에 비해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님보다 젊고 팔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대표님과 여자 마술사 선배님 사이에서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있습니다. 마술을 처음 접한 거는 17이란 처음부터 다시
다시 할게요. 1학년 알았어요. 원래는 포커라는 마술을 되게 포커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왜냐면 여기는 7이고 여기는 9거 10이거든요. 다시 가자. 네. Two hours later. 처음부터 마술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포커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는. 아 방금. 아유 찍지 마요, 찍지 마요. 꺼요. 꺼요, 꺼주세요. 아 거기 카메라 뭐예요? 저 저놈인지 대놈인지 뭐라고 하는. 아. 아 이게 전일보다 더 어렵네.